안녕하세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제주 분야인 수술이 아니라 체중력파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비수술적 치료죠. 체중력파 치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잘 연구도 안돼 있었고 데이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안 한다 혹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치료들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부터 제가 체중력파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이제 신뢰할 만한 임상 연구, 우리가 보통 제일 신뢰할 만한 연구가 소위 말하는 가짜 약과 진짜 약을 두개다 주고 환자군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짜 약, 진짜 약을 주는데 주는 사람도 이게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몰라요. 의사도. 이중 맹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임상 연구가 한 다섯 개 정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고 유럽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럽 발기부전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게 1차 치료로 이제 인정이 됐어요. 또운 좋게도 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친구가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은 이제 시도할 만한 때가 된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체중력파 기계 자체가 어떻게 제대로 된 에너지를 전달해서 신생 혈관을 만들어내고 신경 조직을 살려내고 해면체 조직을 재생하고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두 번째는 체중력파는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외과 의사들은 사실 체중력파랑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석이, 요로 결석이 생길 때 그거를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적으로 치료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체중력파로 돌을 깨는 쇄속술을 해요. 똑같은 기계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돌인데 누가 체중력파를 때렸느냐에 따라서, 기계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쇄속률이 달라져요. 뭐, 어떤 의사가 했을 때는 90% 이상, 어떤 사람들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기계를 얼마나 잘 활용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체중력파가 음경해면체, 말 그대로 발기부전에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얼마나, 어디에다가, 얼만큼의 힘을 줘야 되는지.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서 지금은 방법이 스탠다드화, 말 그대로, 아,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라는 아웃라인은 확실히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 체중력파 치료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 거는 젊은 환자들이에요. 젊은 환자들은 조직의 재생 가능성이 아직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만은 35세 미만의 환자에서는 음경해면체가 재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텐셜이 훨씬 높은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들 몸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약을 복용하지 않고 혹은 약의 반응도가 좋았다 나빴다는 환자들에 있어서 약의 반응도가 항상 일정하게 좋게끔 할수 있다면 그런 치료가 있다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재생치료가 나왔을 때는 체중력파도 있었고 줄기세포 치료도 있었거든요. 거의 동시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논문들 중에 줄기세포 치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시장에서. 근데 체중력파는 시행하는 회사도 늘고 있고, 시도하는 그룹도 늘고 있어요, 점점점. 점점 확대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기구 회사들에서도 돈을 투자하고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점점 기술적인 진보가 빨라진 거예요. 서로들 간의 경쟁이 오니까. 아무튼 이 재생치료가 젊은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발기부전 치료는 혹은 뭐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했을 때 손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손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몸에 뭔가 영구적인 손상이 갈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가 생길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가령 제가 하는 발기부전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선택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체중력파는 혹은 먹는 약은 그렇질 않아요. 먹는 거안 먹으면 그만이고 체중력파는 말 그대로 마사지 받은 거랑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환자 몸에 해를 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약과 마찬가지로 진단적인 의미로도 진단적인 툴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가령 체중력파를 해보고 아, 이 사람이 앞으로 발기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겠다 혹은 되지 않겠다. 수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교육도 받아보고 해외에서 임상 사례들도 좀 실제 이제 체중력파 치는 거는 대체로는 의사들이 하질 않고 물리치료사나 혹은 스페셜리스트들이 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해 보니까 치료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차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 어디까지 치료가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법을 잘 개발한다 그러면은 신체 노화를 막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추는 음경 해면체 노화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후에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한다면 사실 모든 병을 가장 잘 치료하는 거는 병이 생기기 전 단계 예방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발기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초기에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혹은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저는 기대가 있는 치료예요. 환자들한테도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곧 치료를 하고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차근차근히 연구를 해서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충격파하는 게 좋은가를 좀 찾아가지고 보고도 하고 한국 환자들한테 반응이 어떤가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뭐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해보고 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쯤은 충분한 임상 결과가 있고 제가 볼때 적용만 제대로 한다면 결과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